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굉장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비가 아래지방으로 온다 했는데 어디 갔는지 빗방울만 듣다가 그냥 멈추네요. 아, 베란다 나왔는데 땀이 줄줄. 아, 더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습하고 덥겠어요, 그죠? 사람도 힘들고 다육들도 식물들도 힘든 계절입니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죠? 벌써 8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서 베란다 안 더운 곳에, 저 선풍기도 안 틀어줍니다. 제가 개모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풍기 틀어줄 상황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라는 만큼 이 적응하면서 사는 구름이네 식물들입니다. 오늘은 이게 베란다 안에서 빛이 부족한 것에서도 이렇게 무난히 잘 자라주는 몇 종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보통 남향이라도 저희 집이 남향인데요. 겨울 되면 햇빛이 아주 잘 들어요. 그때 겨울 되면 다육이들이 아주 예뻐져요. 원래 가을부터 다육이들이 예뻐지면 초봄, 봄까지는 계속 예뻐요. 그렇지만 여름 되면 또 더 빛이 안 든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잘 지내주는, 빛이 부족해도 잘 지내주는 아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름표가 사가서 떨어졌네요. 요 아이 이름이 도도손입니다. 도도손. 이렇게 햇빛에 보면 정말 보석처럼 예쁜 아이예요. 요런 아이들은 햇빛이 없는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뭐 웃자람이 뭐야 이러면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햇빛에 비치면 정말 투명하고 요런 무늬들이 보이면서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도 요 무늬들이 보이죠. 요런 아이 제가 자구 떼서 나눔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자구를 자꾸 떼버리니까 짜증이 나는가? 자고를 안 주네요. 예쁘죠? 웃자람이 없는 아이. 그리고 여기 수정. 이 아이도 굉장히 투명하고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자구가 하나 달렸네요. 조금 더 자라면 떼서 또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미안. 만상이라는 아이예요. 보면 좀 독특하게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조금 독특한 아이. 그래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꽃대를 이렇게 길게 달아주고 꽃은 아주 자그맣고 귀여운 아이를 피워주는 만상이고요. 이 아이도 제가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 아이인데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쑥쑥 뭐 자라거나 뭐 웃자라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 분에 차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찼어요. 분갈이도 안 해줬죠. 얘도 자고 나면 또 다른 분들에게 보내고 해요. 여기 하나 자구가 나고 있네요. 이런 것들 베란다에서는 참 키우기 좋아요. 그리고 요 볼게요. 요 오쿠보 픽타라는 아이는 저 대구 있는 밴드 동생이 저에게 선물로 보내줬던 아이인데 많이 자랐어요. 거의 아주 제가 분갈이 한번 해주고 문제없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요런 아이는 제가 선물 받아서 처음 키워보는 아이입니다. 뭐 특별히 뭐 웃자라지 않고 제가 언젠가 보여줬더니 잘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월시아 전문가 그 동생이 저에게 준 건데 잘 자랐다고 칭찬해 줬어요. 베란다에서 아주 적합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그린 옥선이라고 해요. 그린 옥선. 요 속에서 투명하게 정말 얼음 같은 얼음을 보는 느낌 그런 새순이 속살이 있는
그린 옵션이라는 아이고요. 또 요런 아이들은 저렴이 하월시아인데요. 그래도 꽉 차는 분에 꽉 차는 느낌으로 아주 겨울에도 초록초록 아주 예뻐요.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아이, 어떻게 제가 저한테 왔는지 모를 그런 기억에도 없는 작은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많이 자랐어요.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보금, 이 자보금도 굉장히 튼실하게 잘 자라요. 자구내는 선수죠. 자구 한번 볼까요? 자구 단 거 보이죠? 이렇게 빡빡하게 있으면서도 문제없이 녹아내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베란다 안쪽 벽걸이에서 크고 있는데 너무 기특하고 이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심어주고 잘 자라주는 자보금입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진짜 통통하게 예뻐지는 옥투사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겨울 되면 더 통통해지고 그 투명함이 진짜 구슬, 그죠? 구슬을 보는 것 같이 예쁜 옥투사입니다. 이 아이도 진짜 손톱 많은 아이, 제가 얻어서 키운 아이인데 요 부엉이 분에 꽉 차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딱 좋아요. 자구 떼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무난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콩분에서. 아, 그리고 이 괴마옥이라는 아이도 방근을 베란다에서 무난히 또 파인애플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쁘죠. 대품은 제가 다른 분에게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 아니, 자구 두 개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아페페. 얘는 이렇게 키워도 잘 크고 저렇게 키워도 잘 크고 자구도 잘 내고. 요 아이는 아주 키우는 맛이 아주 끝내줘요. 러브체인도 그렇고요, 녹영도 그렇고요. 베란다 안에서 최고의 식물입니다. 요 아이는 5층탑이에요. 화월시아 종류들 오늘 소개시켜 드렸어요.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좋은 적합한, 여기도 있네요. 햇빛 부족한 베란다 안에서 아주 최고예요. 최고. 무난하고 겨울 되면 아주 초록초록 예쁩니다. 이렇게 오늘 화월시아 종류랑 베란다 식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